오늘 어떤 간증? 4.3.3.5 주제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요나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동화책에도 요나에 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들어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뭇으로 가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참 많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어린아이까지도 동화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수많은 요나에 관한 그 부분 있지만 나는 핀트를 오늘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요나 이야기 중에 핀트를 용서의 하나님의 핀트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명령하실 때는 요나는 자기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선언하기를 싫어해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거기서 제일 밑에 배의 밑바닥 선착가에 가서 잠을 자죠. 그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해서 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런데 이 오늘 주제는 용서의 하나님인데 벌써 니느웨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명령을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도를 하고 회개하자 살려내시고 또다시 본래 내렸던 니네위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걸 선포하라고 그 말씀을 다시 주시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말 듣지 않는 선지자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 선지자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자 용서를 해주셨어요. 벌써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란 걸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니느웨의 성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란 것을 외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악독한 니느웨를 즉시 멸망하지 않으시고 40이라는 기간을 두셨을까요? 그 악독하고 그 아수르는 엄청나게 악독한 그런 민족입니다. 전쟁에서 아수르 군대하고는 상종을 말해야 될 정도로 잔인하기 그지없는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실 너무 성이 악독해서 멸망하실 것을 계획할 때까지는 그 아수르가 얼마만큼 잔인하고 악독한 성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멸망시키지 않고 40이라는 말미를 주십니다. 아수르는 악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선을 하셨겠습니까? 아수르는 전쟁을 하여 승리하면 패잔병의 장수나 병사들은 목을 자르고 또 머리가죽을 벗겨서 막대기 장대에다 끼고 임신한 그 적군의 부인의 배를 가르는 등 아주 인간이 참아 할 수 없는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죠.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니느웨를 멸망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수르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처참한 그 민족을 살해하고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요나는 아수르가 40일 여유 줄 필요가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 불순종하고 그렇게 다시스로 가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고 40일간의 말미를 주신 것은 니느웨이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독하지만은 회개하고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을 그 기간을 좀 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한 니느웨이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우리 같이 악하고 죄인 더럽게 까짝이 없는 더러운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애언을 듣고 즉시 행동에 변화가 옵니다. 요나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자 즉각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즉시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당장 이렇게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왕한테 소문이 들리니까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죄에 앉았다는 거예요. 죄란 건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죄에 앉았다는 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왕이 명령하기를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명합니다. 지금 니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거나 강포 간 짓을 네 손으로 지금 행하고 있거나 네가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라. 너 손으로 행한 강한 강포에서 악한 짓에서 네 손도 멈춰라는 거예요. 떠나라. 즉시 떠나라. 우리가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셨다는 것을 그건 아는 거죠. 비록 니느웨가 악독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강아지 범은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 들어가서 호랑이 입에 들어가죠. 그러나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호랑이 곁에 가까이 가지 않죠.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비록 니느웨가 악독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대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40일 후 멸망을 외치자 즉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냥 하나마나 하고 그냥 흘려듣지 않고 바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니느웨 가서 40일 멸망을 선포를 하실 때 다시스로 정반대로 간 이유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악독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여유를 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 요나는 40일 후 멸망을 선포한 후 니느웨가 한눈에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좀 구경 좀 하자. 얼마만큼 요나 선지자가 그 아수르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참 분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만큼 아수르는 잔인하게 그릴데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이제 그 한번 망하는 것좀 보자라고 높은 산에서 구경을 하느라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전망 좋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회개하자 하나님은 멸망의 계획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40일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기 자녀가 아무리 악독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나 선지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쾌재를 부르며 기다리는데 너무 해가 뜨거워서 그 높은 산이니까 직사광선이 떨어졌겠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 머리에 그늘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잠시 후 벌레가 나와서 박넝쿨을 잘라먹어버리자 박넝쿨은 시들어버리고 요나는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혼미해졌어요. 정신이 없어요. 너무 일사병처럼 너무 뜨거우면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하고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수고도 아니하고 그 박넝쿨을 재배하지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박넝쿨을 너 그늘 좀 만든다고 그렇게 아껴 했거늘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는 6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 못하는 건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는 어린아이나 부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한 니느웨이를 멸망시키기 전에 선악을 구별 못하고 좌우를 다 구별 못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12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실 때 그들이 범죄하여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이세와 불평불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했던 여수와 갈렙만이 그들을 죽임심에서 빼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죠. 여기에서도 그 부녀자와 알지 못하는 이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오늘 니느웨의 멸망을 중지시키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악독한 니느웨가 금식 배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회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셨듯이 좌우를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12만 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악독한 니느웨에 이런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명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다시 물고기 바로 죽이시지 않고 물고기가 삼키게 하셔서 또 그걸 속에서 회개하자 배탄되게 하셨죠. 요나 자신도 니느웨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걸 우리는 여기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성경이 말하듯이 의인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용서받은 의인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여야가 싸울 때 서로 잘났고 자기는 죄 없다 그러는데 참 가소한 일이죠.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 때 대부분 우리 인간의 부모들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어떤 간증 4335의 주제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오늘 어떤 간증 4335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기도가 있겠습니다.